1번. 알 L 시회로입니다. 전류 IT가 IM에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했고 캐피턴스 양단에 걸리는 전하 VG가 VM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걸었습니다. 이때 병렬 공진 회로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자, 저기 공무원 7급에 새로 들어온 친구 자네. Q가 뭐냐? 어? 큐는 직렬인 경우 전압 확대비고 병렬인 경우 전류 선택도고 공진 곡선에서 보면 곡선의 처음 예도 뾰족함과 펑펑한 정도를 나타내는 처음 예도 Q는 F2-F1에 FR가 되고 델타 F 대역폭분에 FR가 됐어. 델타 F가 크면 클수록 공진 곡선에 나타내는 Q 값은 줄어들고 델타 F가 적으면 적을수록 Q 값은 커졌어. 완만 곡선을 이루고 뾰족 곡선을 이뤘습니다. 뾰족 곡선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그림상에서 본다면 최대값 실효값 루트 2분의 V에 적은 실효값에 도달하는 값과 많은 실효값 F1, F2 얘에다가 얘를 빼면 이런 주파수 대역폭인 델타 F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 주파수, 정점에 오는 주파수를 FR을 하여 공진 주파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얘로 표시된다. 2번 보십시다. 공진 회로의 양호도 Q는 대역폭 베타분의 오메가2 마이너스 오메가1분의 오메가0의 값으로 정의된다. 이걸 주파수 똑같이 넣으면 F2-F1의 F0의 값으로 정의된다. 맞습니까? 2번은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다음 저역 주파수에서는 인덕턴스 리액터의 임피던스가 적어지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고 오메가 L는 2파이 FL고 F가 적을수록 XL의 값은 적어집니다.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XC equal 오메가 C분의 1이고 2파이 FC분의 1이다. F가 크면 클수록 Q값은 XC의 값은 적어집니다. 주파수가 크니까 캐피던스의 임피던스는 적어진다. 맞습니까? 아, 맞는 말이에요. 이 3번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4번은 대역폭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 전력의 반 이상인 주파수 영역을 말한다. 정확하게 반 이상인 주파수 영역을 말한다. 4번도 맞습니다.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진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임피던스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을 때다. 아니지요. 어드미탄스 Y0. 자, 불러보세요. 이 회로에서 Y0. 왜 지각하냐? 어? 오늘 아침에는 외계를 쓰겠어. 문풀만 일단 들을. 앞에 이론도 들어. 어느 정도 이론을 듣고 나는 이론이 자신된다 하면 문풀을 들어. 병렬일 때 Y0 불러보세요.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Y는 Z의 역수.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Z1은 R분의 1. Z2는 JX0분의 1. 플러스 Z3는 마이너스 JX10분의 1. 여기서 Y0는 G 플러스 J를 묶어내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됩니다. X10분의 1 마이너스 X0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다시 정리하면 Y0는 G에 플러스 J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진이라는 것은 허수부가 0될 때가 공진이지 실수하고 허수가 같을 때 공진되는 건 아니죠. 1번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번의 답은 가번이고 뭐와 뭐가 같을 때? 허수부가 0일 때 공진입니다. 공진 각 주파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35문제 중에서 10문제만 풀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이 내용 속에서 완벽함을 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Q가 갖는 물리적 의미를 나타내면 직렬인 경우에 뭐예요? 전압 확대비입니다. 병렬일 때는 전류 선택도입니다. 전압 확대비라는 것은 전체 전압에 대해서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전체에 대해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나타내고 얘는 I 곱하기 R고 얘는 I 곱하기 XL고 얘도 역시 I 곱하기 R고 얘는 역시 I 곱하기 XL가 되면서 결과 XC가 되면서 결과 R분의 XL 이꼴 R분의 XC가 되고 저항에 대한 무슨 비입니까?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비입니다. 얘도 Q고 얘도 Q면 Q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의 값이 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반에 들을 때 이 식을 바로 인정, 아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이게 문제풀이반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R분의 오메가 L고 얘는 오메가 CR분의 1입니다. 얘도 Q고 얘도 Q입니다. 그러면 Q 두 개니까 Q제곱이지요? Q제곱은 뭐예요? R 자성 오메가 오메가 약분하고 C분의 L가 됩니다. 고로 Q값은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가 됩니다. 자, 직렬일 때 전체 전압에 대해서 인과 각 소자 L과 C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확대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비고
R는 Q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1. 전류 선택도 Q는 병렬일. 전체 전류에 L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에 C에 흐르는 전류와 같고, 얘는 I 곱하기 R분의 2고, 얘는 XL분의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R분의 2가 되고, 얘는 XC분의 2가 됐어. 다시 정리하면 Q는 XL분의 R가 되고, Q는 XC분의 R. 오! 직렬일 때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비인데, 병렬일 때는 리액턴스에 대한 무선비 저항비입니다. 결과 Q 값을 계산해야 돼도 똑같이 R의 루트 L분의 C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걸 갖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예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렬공진이다. 예를 들어서 전 Q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을 찾아라. Q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비다. 전체 전압에 대해서 L과 C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나타낸 거다. 세 번째, R이 크면 클수록 Q값도 커진다. 아니죠. R이 크면 클수록 Q값은 적어지죠. 그런 식으로 Q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나타냈어. 직렬일 때, 병렬일 때를 나타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공진 곡선의 처음, 예, 도, 날카로움과 평평함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형 문제에서는 다음 중 Q가 갖는 물리적 의미가 아닌 것은 어떤 거냐? 1번 전압에 대한 확대비, 2번 전류에 대한 선택도, 3번 공진 곡선의 처음에도, 4번 회로 내의 에너지 소비 능률을 나타냈다. Q는 에너지 소비 능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번 해석이었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Q는 주파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1번 끝납니다. 2번 갑니다. 다음 물음에서 V1의 값은 얼마인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암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가 친절하게 다시 풀어드립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V1이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 절점에 3이 있고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2I볼트가 있고 이 절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4볼트가 있고 저항 10옴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2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물었는 지문은 V1의 값은 얼마인가? 요 V1의 값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V1의 값은 얼마인가? 아주 간단한 식에서 답이 나올 듯 합니다. 절점이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요것까지는 네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절점은 V1을 찾으려면 요걸 한번 봅시다.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의 대수의 합은 0입니다. 자, 이 절점은 뭐예요? V1입니다. 얘가 V1이니까 당연히 이 절점의 전위는 V1입니다.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이 절점의 전위는 2i죠? 에? 2i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i.
자, 페로프로 돌려봅시다. 나가는 전류 얼마? 이쪽으로 지금 뭐예요? 여기 기호가 I입니다. I 플러스 1 플러스 2 이꼬르 0입니다. I 이꼬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A가 나왔습니다. I가 마이너스 3A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절점을 통해서 노드 방정식을 세우면 결과 I 이꼴 마이너스 3A가 나와집니다. 오케이? 이미의 회로망에 유출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 유출. 얘는 그냥 I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I는 뭐분의 3분의 V1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I. 오케이? 자, 보세요. 일로 흐르는 전류는 이 절점에 이 전이 차지요. 얘가 뭐예요? V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I1. 그러면 이 전이 차니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I 몇 암페아? 마이너스 3A 대입하면 V1 이꼴 마이너스 3V가 나와집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를 풀이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막상 이 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풀기에 자주 풀어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절점 방정식을 얻어내야 됩니다. 예, 예, 다 해야 예를 기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점을 갖고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전류의 방향 하나만 나와 있지. 여기는 두 개의 전류 방향은 없지요. 이 절점 안 씁니다. 이거 역시 절점 쓰질 않습니다. 설 수 있는 적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됐어요? 풀이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직접 풀으라면 풀기가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자, 2번 통과합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한 네다섯 명이 한전 면접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한 20명 되는 인원입니다. 전원 다 이끌어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도 회로이론 제어공학에서 완벽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반반 섞여 있습니다. 오늘 문제 중에 하이라이트 문제 중에 하나로 해석되는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H 파라메타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했습니까? H 파라메타를 구하라. 주관식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의 지문에서 H 파라메타를 구하라. H 파라메타. 우선 우리는 2포트 회로, 4단자망 회로의 파라메타는 흔히들 달아내는 파라메타가 몇 가지 있습니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공채에서 꼭 달아야 할 문제, KBS에서까지 달아야 할 문제는 다섯 가지 파라메터. 자, 일로 보십시오. 이거 필기 시간 스마트폰으로 찍을 시간 드릴게요. V1, I1, V2, I2. 요 안에 A, B, C가 들어가는
F 파라미터. AD-BC는 1인 파라미터. 즉, V1, I1은 A, B, C, D에 V2, I2의 파라미터의 형태. 입력은 4단자 정수 곱하기 출력의 식으로 나타나는 F 파라미터. 4단자 정수 파라미터. 다른 말로 전송 파라미터.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얘가 V1이고 얘가 I1이고 이 안에 Z1은 Z1,2 Z2,1 Z2,2 I2, V2의 형태로 나타나는 임피던스 파라메터. 임피던스 파라메터는 V1, V2는 말 그대로 임피던스 횡렬. Z1은 Z1,2, Z2,1, Z2,2의 V1, I1 행렬입니다. 다섯 개 파라메터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론과 중복됨으로 요까지 설명하고 F파라메터에 대해서 설명, H파라메터. H파라메터는 요거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형 파라메터, 하이브리드입니다. 말 그대로 변형입니다. I1. Z1은 Z1,2, Z2,1, Z2 개 위치를 바뀌었으니까 H1은 H1,2, H2,1, H2,2에 이게 뭐요? 두 개 바꾸면 위에 거는 I1이고 V는 Z 곱하기 I. 그래서 위치 바꾸면 I1 밑에 거는 I2가 되고 V2가 되고 V1은 H1은 I1 플러스 H1,2 V2 I2는 H2은 I1 플러스 H2,2 V2가 되어있어. H1은 I1분의 V1이고 V2 이꼴 제로일 때고 H1,2는 V2분의 V1이고 I1 이꼴 0일 때고 H2,1은 I1분의 I2고 V2 이꼴 0일 때고 H2,2는 V2분의 I2고 I1 이꼴 0일 때입니다. 얘가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자, 여러분들은 이걸 시험 문제에서 받으면 이걸 유추해야 됩니다. 근데 저걸 다 암기하고 유추하기는 힘들지요. 그렇다면 변형하는 꼴을 들여야 됩니다. 기사 시험에는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H1는 뭐분의 뭐예요? I1분의 V1이고 H1,2는 V2분의 V1이고 H2,1은 I1분의 I2고 H2,2는 V2분의 I1입니다. 회로를 봅시다. 아, 이쪽으로 와서 크게 위에서 보기 좋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알면 단자망에서 투포트 회로에서 파라메타의 기본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 4고 이쪽으로
이 아이원이 흐르고 여기에 사가 있고 일로 아이원이 흘러들어오고 V1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있고 요렇게 I2가 흘러들어오는 회로에 이쪽이 출력 V2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뭐를 물었어요? H1론을 물었습니다. 뭐 분의? I1분의 뭐? V1. V2 이퀄 뭐요? 0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V2 이퀄 0이에요. V2가 0이면 자 얘가 4고 얘가 4고 1로 유입하는 게 이 I1이고 열로 I1이고 V2 이퀄 0입니다. 셔터 됐어요. 이 회로에서 뭐를 물었습니까? 입력 전압 V1과 I1을 물었습니다. I1은 그대로 놔놓고 V1을 I1의 식으로 유도해서 약분하면 됩니다. 자, 얘는 뭐예요? H1은 I1은 그대로 쓰고 V1은 4 플러스 4, 4 곱하기 4 플러스 I1 플러스 2I1 I1, I1 약분하면 6옴이 나옵니다. 얘가 얼마예요? 2고 얘는 3이죠? 2 곱하기 3I1 하면 6I1에 I1, I1 약분하니까 6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얘가 0일 때 이 두 개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 합성장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과 같대요. 그럼 이 절점의 전위는 이 두 개의 병렬 저항값과 들어오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인 I1 플러스 2I1의 값으로 계산됐어. H1론은 몇 옴? 6옴입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 2, 3분이면 H1론의 값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이브리드 파라메타 중 맞는 것을 골라를 하면 복잡합니다. 다 구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만 물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인 H12를 찾겠습니다. 자, H12는 V2분의 V1. 뭐가 0일 때? I1 이꼴 0입니다. 어? I1이 0이에요. 회로를 그려봅시다. 얘가 4고, 얘가 4고. 이렇게 이쪽이 인풋 전압이고 이쪽이 아웃풋 전압입니다. 맞습니까? 뭐가 0이에요?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I1이 0입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지로에 흐르는 전류, 이 저항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뭐만 흐릅니까? I2만 흐릅니다. I2만 같은 전류가 흐를 때는 우리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입력 4고 출력 8입니다. 그죠? 4고 8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8I2분의 4I2 이꼴 2분의 1 0.5입니다. H12의 값은 0.5, 2분의 1입니다. 다음, H21. 뭐, 다른 거는 해도 똑같습니다만, H21은 뭐 분의 뭐예요? I1분의 I2 돼요? 예? 뭐가 0일 때? V2 이꼴 0일 때입니다. V2 이꼴 0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뭐는? I want은 I2는 뭐와 같습니까? I2는 EI1 마이너스 이 2로는 I2는 1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EI1이지요? EI1 마이너스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이 흐릅니다. V2가 0일 때. 그럼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3I1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 4 곱하기 I1 플러스 2I1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5I1이 되니까 결과 I2가 0.5I1 약분하면 얘도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0.5가 나옵니다. 부가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뭐예요? I2입니다. 그렇죠? 이 I2는 보세요. 이 I2는 이 I1에다가 요 전류를 뺀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지금 들어왔어. 요렇게 요렇게 합했어. 여기 흐름. 요 절점에 들어오는 전류는 몇 I1이에요? 3I1이지요? 3I1이 이 소자와 이 소자에 각각 반으로 나눠 흐르지요? 자기 거 더하기 남의 거, 남의 거 곱하기 전체 전류. 결과는 여러분들이 얘와 얘의 합이 얘와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래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걸 저쪽으로 이항하면 I2 플러스 얘지요. I2와 얘를 더한 값이 위로 흐르는 이 I1과 같아요. 그래서 0.5I1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이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왜냐하면 I2의 식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식이 마이너스가 나와. 만약에 이 I2가 얘와 얘의 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의 크기가 뭐예요? 4 플러스 4에 4 곱하기 들어오는 전류 I1 플러스 2I1의 값이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요 루프 절점 안에 노드 안에 들어오는 전류는 요 전류와 요 전류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쉽게 이야기해서 1.5I1이 흐르겠죠. 맞습니까? 1.5I1 들어오는 거하고 요거는 얘와 얘 각과 같다. H22 구하는 김에 다 구합시다. 뭐 분의 뭐예요? V2분의 뭐? I2. 뭐가 0일 때? I1 이꼴 0일 때. 암산 나오네요. 8분의 1 나와요? 8분의 1 나와요? 보세요. 아직까지 감 못 잡고 있습니다. 뭘 물었어요? V2와 I2를 물었죠? 뭐가 0이에요? I1이 0이야. 이게 0이야. 그러면 이 전압은 4, 4, 8이지요? 4 플러스 4, I2.
위에 거는 I2 약분하면 8분의 1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라메타나 임피던스 파라메타, 어드미턴스 파라메타 모든 값은 결과 1은 이 포트 회로의 기본을 알고 난 다음에 회로망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2015년, 2016년 7급 공무원에 이런 회로를 주어놓고 비슷한 회로를 주어놓고 H1론 하나를 물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통과합니다. 자네 이해하나? 막상 문제 풀어를 하면 손 못 대겠지. 아직은 기죽지 말고 차분하게 따라와. 어쩔 수 없어. 문제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제 풀이하는 게 중요하고 답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는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물었는 지문은 어떤 입력 회로의 단위 계단 함수 ET를 입력으로 인가했습니다. ET 단위가 볼트니까 입력 전압입니다. VIT가 인가되었습니다. 입력 VIT가 UT 함수 단위 계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출력이 뭐가요? 출력입니다. 출력이 10의 코사인 ET에 UT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10의 코사인 ET에 UT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 회로의 전달 함수를 물었습니다. 출력은 전달 함수는 뭐예요? HS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러면 입력은 뭐예요? UT 함수입니다. UT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돼요. UT 함수는 S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왜 S 변환할까요? 그냥 시간 함수로 안 하고 왜 S 변환합니까? 보기 1, 2, 3, 4가 다 뭐로 나타나 있어요? S 함수로 나와 있지요. 그럼 당연히 S 함수로 S 변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10의 코사인 ET의 UT입니다. 그럼 얘를 S 변환하면 S 자승 플러스 오메가 제곱 4제곱분의 S입니다. S인데 앞에 10이 있지요? 몇 했습니까? 10 했습니다.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S분의 1에 S자승 플러스 4S제곱에 10 했으니까 뒤집어가면 S자승 플러스 4제곱분의 10S제곱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다 몇 번입니까? 3번 나와줘요. 아까 내가 말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전달 함수입니다. 전달 함수가 뭐예요? 전달 함수. 내가 오늘 지금 다섯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풋트가 5개. 그 여러분들이 4개를 알았습니다.
아웃포트는 4입니다. 전달함수 0.8입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에 비해 입력 XT에 대해서 출력 Y의 T를 라플라시안한 B인 XS에 대한 YS를 우리는 전달함수라 정의합니다. 전달함수가 일반 회로망일 때 회로에서 전달함수 신호 흐름 선도로 나와 있을 때 신호 흐름 선도의 전달함수 블록 선도로 나와 있으면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달함수의 기본은 입력본의 출력이다. 그래서 입력을 UT 함수를 주어넣고 출력을 코사인 함수로 주어놨을 때 그거의 전달함수 중에 전달함수를 찾아라. 입력분의 출력. 입력은 UT 함수 S분의 1이고 출력은 S 변환하면 4이나 여기 또 하나 UT는 원래는 뭐예요? S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시간 함수와 UT가 만날 때는 시간 함수만 생각하면 되고 UT는 기본식으로 표현해주는 함수의 일종의 표현 포맷입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죠. UT에 대해서 따로 S분의 1을 하면 S3승이 돼버려요. 자, 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5번 갑니다. 지금 작년 1월 2월부터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한 친구는 벌써 거의 끝나는 문제 끝까지 다 풀고 있습니다. 이 문제 35문제 풀어서 하나 틀리면 많이 틀립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실력 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이 80%를 끌고 가야 될 수업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고 못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2A가 흐르고 여기에 5옴이 있고 여기에 7옴이 있고 여기가 4옴이 있고 오늘부터 한전 직무 면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는 것 중에서도 이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는 대본안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대본행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여기 10볼트입니다. 지금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노턴의 등가 회로 A와 B에 ISC와 RN의 값을 찾아라. 이거의 등가 회로를 뭐로 바꾸었습니까? ISC와 R과 여기에 부하저항 R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등가 회로를 이걸로 만들어주는 즉 회로망에 부하에서 회로로 본 쪽을 전류원으로 바꿔내는 것을 노턴의 정리고 전압원으로 바꿔내는 것을 대본행의 정의입니다. 노턴의 정리와 상대되는 정리는 대본안의 정리고 대본행의 정리는 등가 전압원의 정리고 노턴의 정리는 말 그대로 등가 전류원의 정리입니다.
잠깐 보십시다. 위에 것부터 정리합시다. 불러보세요. R3 플러스 R1 플러스 R1 곱하기 R2. 여기 걸리는 전압은 R1 플러스 R2예요. R2 곱하기 V의 각과 같다. 맞습니까? 단자에 비해서 회로망으로 본 대분행의 저항은 전압원은 달라 직렬 두 개 병렬의 각과 같고 개방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이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립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압이 나누어 인가됩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는 불러보세요. R3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 값은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R2 곱하기 I의 값이 전압원으로 주어집니다. 이쪽 단자에서 본 합성 저항은 예고 거기에 전류 I1이 흐르니까 이 개방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 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KBS 방송기술진 2015년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왔습니다. 데블란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요령을 물었습니다. 회로이론 50점 중에서 35점이 데블란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전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 면접자들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항과 임피던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게 2014년 KBS 주관식 문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전 면접에서 임피던스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유도성과 용량성 리액턴스를 포함하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성분들을 임피던스라 정의합니다. 임피던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지고 임피던스의 실수부는 저항이고 허수부는 유도성 또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성이 되고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플러스일 때는 직렬인 경우에는 유도성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직렬인 경우에는 용량성으로 정의합니다. 이런 학술적인 바탕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절대 사상 누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설명이 됐으면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알렌부터 풀이합시다. 알렌 노턴의 등가 저항입니다. 단자에서 회로를 보면서 자 전압원은 뭐고 단락이고 전류원은 뭐예요? 개방입니다. 단락식이고 개방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5고 얘는 7이고 얘는 4입니다. 이 회로의 좌항은 4 플러스 12에 4 곱하기 12가 됐어. 값은 3옴이 주어집니다. 저항이 몇 옴이라고요? 3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C를 찾아라. ISC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압에다가 RN을 날아주면 됩니다. RN에 VOC VOC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나오면 이 전압이 이 절점 전압입니다. 그러면 ISC는 RN에다가 VOC를 나누면 ISC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RN은 몇 옴 나왔습니까? 3옴이 나왔고 VOC를 찾아요. 가만 보니까 VOC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서 4를 곱하면 VOC가 돼요? 전류는 왜 여기다가 돌렸겠어요? 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극성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선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전압은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이걸 I2라 합시다. 얘는 I1이고 10V는 5I1 마이너스 5I2 마이너스 I1 플러스 7I2 플러스 4I2입니다. 뭐로 나왔어요? 얘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요 안에 페로프 방정식을 하면 예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I1은 이미 몇 암피아예요? I1이 2암피아 나와 있어요? 아, 여기 I1이 2암피아가 나와 있어요? I2가 몇 암피아 나오느냐 하면 4분의 5암피아입니다. I2가 4분의 5암피아. 그러면 고로 VOC는 4 곱하기 전류 4분의 5. 5V가 걸립니다. VOC가 몇 볼트? 5V고 RN이 3옴이니까 3분의 5암피아의 ISC가 흐릅니다. 보기 답이 있나 보세요. 자, 테브란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를 이용한 회로망 해석이었습니다. 다섯 문제. 자, 오늘 첫 수업 듣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어려워요? 할만하죠? 재성이는? 따라 올만해? 저쪽에? 이해 돼? 이해는 돼야 돼요. 본인이 직접 몸풀더라도 이해는 일단 하세요. 아시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가야 돼요. 6번, 7번, 8번. 우선 6번 하나만 일단 푸세요. 6번만 푸시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 6번 푸는데 2분 드립니다. 6번 푸는데 2분 드립니다. 자, 주목해 보십시다. 코일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코일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성질. 전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성질. 노이즈를 제거시키는 성질.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자석이 뛰는 성질. 그걸 이용해서 각종 리레이를 만듭니다. 상호유도 작용을 하는 성질.
그래서 인덕턴스는 초기 전류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전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성질 중에서 상호유도 인덕턴스를 발생하는 성질을 갖고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옴이 있고 이쪽에 4헨리의 코일이 있으며 도트가 찍혀 있고 여기에 4헨리의 코일이 있고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울러 이옴과 4옴이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이옴과 이옴이 존재하는 회로에 1로 I 1이 흐르고 2가 흐르고 얘가 I1이 흐르는데 이 UT의 전압이 인가되었습니다. 역시 UT의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입력은 등가 회로로 고치면 입력은 S분의 2입니다.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S분의 2에 몇 옴이 있다고요? 2옴이 있고 얘가 바로 상호유도 인덕턴스가 몇 헨리 작용합니까? 2헨리 작용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 결합 자체를 보세요. 도트가 나가는 쪽에 작용합니다. 마이너스 M입니다. 자, 요거는요, 등가 회로로 고치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L1 플러스 M, 얘 L2 플러스 M에, 얘는 L 마이너스 M 형태로 등가 회로가 고쳐집니다. 무슨 형일 때? 차동 결합입니다. 가동 결합은 어떤 형태로 고쳐지느냐? 얘가 L 플러스 M가 되고 얘는 L1 마이너스 M, 얘는 L2 마이너스 M의 형태로 M이 0보다 클 때, M이 0보다 적을 때 등가 회로가 고쳐집니다. 그러면 얘는 이 값이 2헨리니까 여기가 몇 S입니까? 2S. 여기가 몇 S예요? 2S. 이거와 이거는 몇 옴이에요? 4옴. 여기는 얼마입니까? 원래 몇 헨리입니까? 4헨리 있는데 마이너 플러스 M이니까 몇 S? 6S의 값이 주어집니다. 6S, M이 0보다 적으니까 마이너스면 4S 값이고 얘는 2S, 얘도 2S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4S가 아니고 2S 되겠네. 4S가 있는데 마이너스 2M을 하니까 2S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을 세우세요. 얘가 I1이고 얘가 I2면 I1 방정식은 S분의 2 I1에 얼마? 2S 플러스 2 ES에 I1 마이너스 I2 여기는 ES에 I1 마이너스 I2 다음 여기는 전압이 0이고 뭐예요? 몇 S? ES에 I2 마이너스 I1 플러스 몇 S? ES 플러스 4의 I2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I1, I2 연립 방정식에서 풀면 I2는 3S4승 플러스 6S 플러스 2분의 1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위에 방정식도 I1, I2고 밑에 방정식도 I1, I2 나오지요? 연립해서 I2 풀면 이 함수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얘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이 두 개는 플러스 쪽으로 작용하고, 얘가 플러스면 이 두 개는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전에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 이 부분을 봅시다. 얘가 L1이고 얘가 L2인데 들어오는 방향에 도트가 찍혀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거의 등가회로는 얘가 M이고 L1-M, L2-M의 등가회로로 바뀜. 도트가 두 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호유도 인덕턴스가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 M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도리어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고 도트가 자 L1이고 L2인데 하나는 이렇게 되어있다. 전류가 들어오고 있다. 하나는 들어오는 방향이고 하나는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마이너스 M가 되고 얘는 L1 플러스 M이 되고 얘는 L2 플러스 M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면 L0 이꼴 L1 플러스 L2의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M의 분자의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의 식으로 나타나. 이게 가동결합일 때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M 맞죠? 마이너스 되니까 이 값이 더 커지죠. 분모가 적어지니까. 플러스 되면 자동결합이면 전체 인덕턴스는 더 줄어듭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나왔는 김에 다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주어졌다. 얘가 L1이고 얘가 L2고 얘가 M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I1이 흐르고 얘가 I2가 흐른다. 입력 인풋 전압, 출력 아웃풋 전압 E2. E1의 식을 유도해 봅니다. E1 L1 DT분의 DI1 이 양단에 걸리는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 성분 플러스 M 상호유도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 DT분의 DI2 이 전류가 여기 흐르면서 상호유도 결합했는 M만큼 이쪽에 전압을 유기시키는 상호유도 자속에 의한 전압입니다. 이쪽 전압을 표현하면 E2는 L2 DT분의 DI2 플러스 M에 전류 I2가 L1에 흐르면서 L2의 전압을 유기하는 DT분의 DI1의 전압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상호유도 결합회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대저 10분 휴식입니다.